고무소재 신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가 봐요, 저게. 어린이 마네킹이 고무소재 신발을 신기고 실험 시작.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면서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은 옆부분에 마네킹의 발이 끼이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 고무소재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들어가면서 신발이 무참히 찢어지고 마네킹의 발목이 꺾이는 충격적인 모습.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발이 끼인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올라온 상황. 자,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뒤로 돌려 마네킹의 발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했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너덜너덜해진 모습. 과연 마네킹의 발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발을 벗겨보니 무참히 뜯겨져버린 마네킹의 발. 백화점과 지하철 등 에스컬레이터에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